전체 인구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는 청양군이 농업 분야 6차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6차 산업이란 농산물 생산의 가공과 유통을 접목한 것을 뜻하는데요. 이 6차 산업으로 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양군 대치면에 위치한 먹거리 종합타운입니다. 이곳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즙이나 액기스, 분말과 같은 제품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이곳을 이용한다면 농산물 그대로를 판매하는 것보다 2배, 3배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역 농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은 뒤 소액의 이용료만 내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을 가지고 식재료를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가공하시면 어느 곳에도 이렇게 팔 수 있는 법적인 부분들까지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작게 농사지시는 분들한테 규격에 맞게 그렇게 지금 세팅이 좀 되어 있고요. 농산물 생산과 가공이 1, 2차 산업이라면 청양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유통과 서비스까지 갖춘 3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직매장 대전점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데 이어 올해는 대전과 서울 지역 학교 급식과 마트 등 대도시 공공 급식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교 급식과 복지 급식에 공급되는 지역 생산 농산물 비중도 기존 60%에서 8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은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 이제 규모화된 농산물들은 공손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개통출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소매라든지 직거래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장을 확대했다는 것이 생산부터 가공과 유통, 판매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6차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청양군. 부가가치가 높은 6차 산업이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